네가 그린 내 얼굴 보러 왔어. 보여줘. 싫어. 언제든 보여준다고 했잖아. 난 그걸 볼 권리가 있어. 그 그림은 나야. 그 그림에 넌 더 이상 없어. 나가. 넌 처음부터 날 저렇게 보고 있었지. 그러면서 저런 날 사람들 앞에 전시하고 까발리면서 네 이름을 쌓아 올렸지. 나를 이용해서. 그 입 다물어. 자기 방어의 급급한 위선자. 겁쟁이. 네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게 내가 뭔지 모를 것 같아. 나가! 비이성적인 행위 속에서 예술 탄생한다고 믿는 너 따위 인간이라. 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나가. 알고 있었지. 제이드 병, 제이드 상태. 너 그거 알고 이용한 거지. 대체 그런 걸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? 내가 늘 갈구하는 건 작품뿐이야. 그 작품 때문에 제이드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. 아니,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에 취해 작품을 만들어내왔지. 제이드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. 그거 행복감 아니라고. 영혼의 고통과 광기 없이는 예술은 탄생하지 않으니까. 오스카, 그런 거 없이도 예술은 탄생해. 물론. 하지만 최고는 될 수 없어. 나의 도리안 그레이들이 이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을 봐 얼마나 위대한지. 그 도리안 그레이들이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잊었어? 넌 그냥 그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용해온 거야. 그들의 결핍을 찾아내 재능을 극대화시켜준 거야. 너 또한 그래서 잊었어?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대? 답장을 안 해줘! 날 피하는 그만! 제발 정신 좀 차려! 누나 꼴을 좀 봐. 이게 뭐야? 제이드 병, 누나 알고 있었지. 상태가 많이 심각하대. 그래서 지금 병원에. 우리 그날 봤잖아. 제이드 이상했던 거. 그게 병이었대. 제이드 많이 아프대? 어떻게? 제이드 어딨어? 누나 잘 들어. 누나, 내가 이제 누나를 메이너 재활센터로 데려갈 거야.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돼. 할 수 있지? 나 제이드한테 가야겠어. 오랜만이야. 기분은 좀 어때?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었어. 그래, 그래. 제이드, 너 많이 아프대. 많이. 평생 약물 치료해야 되고 완치는 어려울 수도 있대. 치료하지 않으면 매닉과 디프레션을 오가다가 그냥 매닉으로 삶이 파괴될 수도 있대.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. 그래서 내가 네 보호자가 될 거야. 네가 또 이런 상태가 되면 난 그냥 너를 병원으로 데리고 올 거야. 네가 아무리 날 욕하고 거부하고 원망해도
내가 널 병원으로 데리고 올 거야. 내가 널 지켜줄 거야. 네가 없으니까 알겠더라. 내가 뭐가 두려웠는지, 내가 뭘 원하는지. 전 한 번도 쉽게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. 불법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죠. 그래서 나의 10대는 날 후원해 줄 수 있는 학교나 사람들을 찾는 데 모조리 바쳐졌죠. 그 후엔 예술이라는 열병을 알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. 기회가 없었던 거죠. 그때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,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괴로워했어요. 하지만 극복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. 사람들은 때론 신께 기도를 해요.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. 이끌어줄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. 그럼 신은 당신에게 제일 먼저 고통을 선물할 겁니다. 그 고통은 당신을 변하게 만들 거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요. 넌 좀 어때? 나도 열심히 회복 중이야. 증세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얼마 전에 제임스 만났어. 내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힘들지 않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. 고마워. 이번엔 받을게. 유진하고는 잘 지내지? 아, 내가 네 옆자리였어야 하는 건데. 아,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지. 아,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. 나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났어. 잘 됐다. 축하해. 꼭 이겨내야 돼. 알지?